다음에 앞장에 잠시 제가 여기서 바로 뛰어넘었는데 자 분해 반응 시간 볼게요. 자 이건 좀 별개로 분해 반응식입니다. 서로 두 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떼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. Na2O라는 것이 어떤 물질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나트륨은 주기율표에서 잠시만요. 나트륨은 주기율표에서 플러스 1가운소입니다. 상소는 마이너스 2가운소죠. 나트륨이 더 왼쪽에 있으니까 플러스로 한다는 것이고 O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간다는 얘기입니다. 주고받으면 얘는 1, 얘는 2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이름 뭐겠습니까? 자, 이름은 산화나트륨인데 문제는 산소 한 개 더 있죠. 그래서 원래는 물질명이 산화나트륨인데 산소가 한 개 더 과하기 때문에 이름이 과산화나트륨입니다. 그러면 이걸 원래대로 돌려놔라. 분해시키란 말이죠. 남는 건 원래 있던 물질 정상결합인 산화나트륨이 만들어지면서 산소 기체가 O2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. 개수 보시면은 나트륨 두 개죠. 여기도 두 개고요. 산소 여기 두 개인데 여기는 총 세 개입니다. 1 더하기 2는. 그래서 얘를 0.5를 곱해주면 한 개 되고 얘도 한 개 되니까 더하면 두 개 만들어진다. 개수 맞췄습니다. 두 번째 예제는 HClO4라는 것이 자 이건 이름은 그냥 과염소산 육류위험물인데 얘도 육류위험물이기 때문에 산소를 듬뿍 가지고 있어서 육류위험물들은 때리면 산소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. 그래서 HCl만 남겨두고 산소가 O2로 빠지게 되면서 개수를 보시면은 HCl은 한 개씩 개수가 맞지만 O는 네 개 있었는데 나온 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2를 곱해준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. 이 경우 마찬가지입니다. KCl 그대로 남겨두고 O2가 빠져나오면서 2몰 산소 네 개 개수를 맞추면 분해 반응식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. 실제 이 세 가지의 분해 반응식은 실기시험 문제, 기출문제에서 일부에 포함되는 내용이라 꼭 알아둬야 될 부분입니다. 자, 이제 물과의 반응식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죠. 반응식의 종류 세 가지는 분해 반응식, 그냥 붙어있는 물질들을 떨어뜨리는 것. 두 번째는 연소 반응식, 산소를 이용해 태워서 만들어내는 것. 그리고 물과 만나게 해서 나오는 반응식인데 자, 이 나트륨이라는 금속은 주로 금속은 물과 만나면 물이 가지고 있는 수소를 희한하게 밀어냅니다. 자, 이 원리는 나중에 일반화할 때 정확히 왜 이런지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단지 이렇게만 보세요. 금속성의 물질, 금속이란 말은 또 뭐냐 하면 주기율표에서 이 첫 번째, 두 번째를 알칼리 금속, 알칼리 토금속, 그냥 금속 두 가지 물질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. 얘들도 금속이지만 어떨 때는 금속, 어떨 때 비금속이라서 잠깐 제껴두고요. 나트륨 여기 포함되죠. 그래서 금속이란 말입니다.